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 이 가지고추와 네, 이 당조고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먼저 설명해 드릴까요? 네, 영양분은 이 당조고추가 더 많습니다. 효과도. 그리고 자, 호기심 가는 것은 이 가지고추죠. 네, 그래서 가지고추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 녀석 가지고추는 아주 효과가 많습니다.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이 가지고추는 가지의 4배, 검은콩의 6배로 안토시안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노화 예방, 심혈관 질환, 네, 거기에 도움을 많이 주고, 또 비타민 C는 사과의 물이 15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감기 예방, 피로 회복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이 가지고추가 합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가지색이에요. 그리고 네, 그 나무도 가지색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고추죠. 네, 그래서 딱 자르면은 이렇게 예,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맵지는 않아요. 맵지 않고 우리가 그 아삭이 그런 맛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녀석은 네, 칼륨이 또 풍부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예,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시켜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녀석은 가지고추는 생으로 먹을 때 영양소를 10%밖에 섭취를 못해요. 그리고 삶으면은 60%를 섭취합니다. 근데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삶아서 갈아서 드시면은 이 영양분 90%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지고추는. 모든 그 또 우리가 먹는 다른 고추들도 다른 또 야채, 과일, 야채, 생으로 먹는 야채도 있고 또 이 고추 같은 경우는 생으로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더 영양분 흡수가 많은 그 작물이에요. 그리고 이 껍질이 이 보라색 있잖아요. 이 보라색은 안토시아닌계 색소인 히아신과 나스닌이 풍부해서 혈관 노폐물 제거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수분과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뇨 자궁에 아주 좋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아주 재미있는 고추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제일 그 음식을 잘 그 먹을 때 제일 그 잘 맞는 음식이 멸치라고 합니다. 멸치. 그래서 제가 네, 이 사이즈 우리가 시중에 사 먹는 고추들은 칼슘을 많이 쳐가지고 좀 그 좀 질기고 딱딱한 맛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통이 오래되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텃밭에 먹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식감이 우리가 그냥 사 먹는 그 아삭이가 아니고 우리가 길러 먹는 아삭이 맛, 부드러우면서도 예, 씹히면서 즙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소하면서도 영양분이 아주 많은 이 당조고추. 예. 이 당조고추는 아이고 닭이 옵니다. 네, 이분 하나 따고 13년 전에 농촌진흥청과 네, 강원도 대학교에서 개발한 네, 고추예요. 말 그대로 당조 당을 조절하는 고추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냥 이 고추가 당은까지 조절하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드셨을 거예요. 네. 당류의 대표적인 고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추보다는 당류에 좋은 고추란 얘기죠. AGI 성분이 일반 고추의 5배가 많고 탄수화물 흡수를 저하시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특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AGI라는 기능성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기본적인 효능은 일반 고추와 비슷하지만 그 당뇨에 아주 좋은 그 고추입니다. 아, 닭이 계속 우르대서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른 고추에도 이 성분이 있지만 다른 고추에 비해서 4배 이상이 많으며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성분이 다량 들어있어서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이외에 항암, 항염증, 항바이러스 등 효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 고추에 비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으며 항산화 기능, 피로회복, 활력 충전에 효과가 아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드시면은 이점막 손상 등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거든 몸에 좋아서 좋다고 많이 드시면 독이 됩니다. 저 아시는 분의 지인이 그 민들레 있잖아요. 우리가 봄에 민들레 많이 드시잖아요. 몸에 좋다고 민들레를 엄청 드셨어요. 온통 민들레 사랑, 민들레 그 뭐 술, 민들레 그 효소. 아, 민들레가 급성 간암이 오는 식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드셔야지 너무 좋다고 많이 드시면은 뭐든지 독이 됩니다. 그 민들레가 간에 엄청 부담을 주는 그 식물이었습니다. 자, 한번 잘라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맛도 한번 보겠어요. 얘 또한 아삭이 맛. 맵지는 않지만 그 매운 향이 약간 들어있는 그 아삭이 맛입니다. 그리고 예,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 얘는 분명히 가지 맛이 납니다. 가지의 그 퍼석퍼석한 그 맛이 약간 나고 얘는 네, 아삭아삭 맛이 나고 그리고 당조고추는 약간의 저거 매운 걸 못 먹는데 먹어도 괜찮은 맛있는 약간의 매운맛이 나고 가지고추는 매운맛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 당조고추와 이 가지고추 한번 소개해 드렸고 여러분도 내년에 꼭 이렇게 심어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지키시고. 네, 감사합니다.